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안 가봤니? 선호수입니다.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주에 나와 있습니다. 금은 모래 강변 공원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라이딩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딩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전거를 안 갖고 오셔도 여기 자전거가 다 대여가 되고.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죠? 네. 여주라는 곳이 사람들에게는 고자기 외에는 뭐가 또 있지? 뭐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예요. 문화의 고장입니다, 여주가. 사람들이 네. 착하고 네. 인심이 넉넉한 고장입니다. 인심이 넉넉하기. 아, 그럼요. 그럼 뭐 달라는 대로 뭐 주시면 다 줍니다. 도자기 하나 주시겠습니까? 일단 드리겠습니다. 가진 건 도자기밖에 없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주, 여기는 꼭 가야 된다. 아, 여주에서 갈 때는.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퀴즈를 맞추셔야지만이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양양동 세계에서 허브인 미적 박물관이 있습니다. 2008년 새로 개장한 후 2016년 여주 시 박물관이 된 이곳은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박물관이 이게 여주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이쪽 홍 박물관 너무 앞에서. 아니 이거 박물관 여기 있네. 자, 그렇다면 정답이 이거 박물관입니다. 이거 박물관? 예, 홍 박물관. 정답! 홍 박물관 앞에서 홍 박물관 문제를 내는 것 자체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답 맞추셨기 때문에 여주에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여기 이제 수도권 시민이 한 자, 20초 드립니다. 자, 여주 홍보 스타트. 여주는 그 수도권 시민의 먹는 물을 책임지는 남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첫째 환경이 깨끗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종대왕님을 자, 모시고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아, 예, 예. 정말 너무나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예, 예, 예.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여주입니다. 여주로 이사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맞추신 포옹 박물관 앞에 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유일무이한 포옹 박물관 이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관, 폰의 역사는 어떤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세계 최초의 전화기는 벨께서 물 전화기를 최초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1876년. 어? 자, 한국의 다이얼 전화기가 최초로 나옵니다. 다이얼. 이거 한 번도 안 돌려봤죠? 2000년대생은? 네. 어? 이건 봤어요? 2000년대생? 맞아요. 아, 박수를 치네. 신기하니까. 야, 이게 이제 공중전화, 이제 카드 전화기예요. 이건 그나마 신식이지. 야, 이 전화기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 정말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어. 진짜 이 카메라도 요즘은 그 하늘에서 공중에서 찍을 때 그냥 드론 띄우잖아요. 예전에는 카메라 감독님이 보조군하고 둘이 탑니다. 뭐, 헬리콥터에. 이런 거를 달고 보조가 뒤에서 잡아요. 헬리콥터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황포 돛배입니다. 이런 장소에 예. 몇 분 안 남아서 빨리 가야 돼요. 오, 54분이네. 뛰어! 1분 남았습니다. 9시 59분이에요. 잠시만요, 10시에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10시 샤워를 마쳐서 네, 승선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는 사실 이 실내에 머물기보다는 바깥쪽으로 나가야죠. 와. 이렇게 전통 그대로 안내멘트 나갑니다. 아, 네. 자, 이건 안내멘트는 여러분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안전을 최우선을 아, 지금 이 방송이 저기 있는 옆에 절을 지금 설명해 주는데 보물이 8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배를 탔을 때 저 멀리 보이는 관광객들이 손 한 번씩 흔드는 게 맞죠? 정석이죠? 안녕하세요. 저 연예인이에요. 네. 대신 많이 아니 성큼만 더 해도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 오빠는 너의 전기뱀 창호야. 아, 좋다. 오늘은 잘한다 하기 뭐예요? 전에는 어땠다는 건데.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 아직 안 가봤니? 아직 안 봤니? 요? 예, 이거 붙였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곳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자, 1회 때부터 해서.
snow is back. 널 영원까지 생각했어. 아! 야, 이게 정말 좋습니다. 유람선 한 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림.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사람이 된 듯한 느낌? 결혼까지 생각했어. 아! 잠시 저도 사색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곳은 여주에 있는 강천섬 유원지입니다. 저 옆으로는 지금 남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탁 트인 환경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거 라이더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가장 튼튼한 다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동력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우! 자전거를 탈 때는 자탄풍 이런 분들의 노래가 싹 깔리면 아, 굉장히 또 운치가 있죠. 너에게 나 해질녘 너 여러분들 앞에 이 아름다운 꽃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여기 다 미쳤어. 우와! 와, 미쳤어. 와. 약간 알프스에 계시는 것 같아요. 노랑아, 너는 어디서 왔니, 노랑아? 나의 안구를 노랗게 퍼뜨리는 너는 어디서 왔니, 노랑아? 처음 보는구나, 노랑아. 일체꽃도, 개나리꽃도 너 같은 노랑이는 아니었단다. 너는 원더풀 노랑이야. 미쳤어. 저기 길 미쳤어. 미쳤습니다. 여기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 외국을 떠나서 지구가 아니에요. 어떡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안 가봤니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경기 관광공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을 볼 수 있다니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야 됩니다. 반드시 여주 이곳 오십시오. 아직 안 가봤니 꼭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네.